여자친구가 도대체 몇 명이요? 계속 나와. 불안만장했다 이거지. 아니 근데 장여사도 그런 적 있지 않아? 아이, 아이 나는 뭐, 그 친구 그... 만나던 친구 그 회식 자리 어딘지 얘기도 안 했는데 단번에 찾았잖아. 어이, 단번은 아니고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딱 버릇이 하나가 있어. 뭐야? 술을 먹으면은 아, 좀 내가 싫어하는 행동들 좀 많이 해. 그거는 나도 어? 싫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걱정이 많았어. 근데 어느 날 회식한다 그러더라고. 뭐 거래처 분들이랑 회식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술은 적당히 먹고 내가 이따 데리러 갈게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걱정되지. 걱정되지. 술을 마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내가 회의하다 말고 나 좀 먼저 갈게. 그리고 장안동으로 차를 끌고 그냥 출발했어. 그냥 무작정. 근데 가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감잖아. 거의 한 진짜 한 300통 했지. 내가 보기엔 안 받는 것도 문제지만 300통도 그것도 도라이요. 그 끈기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장안동에 술집을 다 돌아다녔어. 이 집 갔다가 없어. 소름 끼치지 않아? 그럼 다른 집 갔다가 끼치는... 없어. 딴 거. 그렇게 홍대를 갔어. 근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역 앞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포장마차 안에서 뭔가 좀 내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포장마차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뒤돌아서 앉아있고 이거 입구고 난 저기 쳐다보고 있고 근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전화를 걸었지. 근데 아 어떡해요 아, 나 이거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남자 둘이서 받지 마 그런 거는 뭐하러 받아 어? 받지 말라고 어?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전화 걸고 있는데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알겠어요 하고 이제 핸드폰 집어넣는 거지. 거기서 이제 돌았지. 돌지. 그거는 돌지. 뭐 그치.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바로 테이블을 엎었지. 와 회식 자리에서. 제가 그 남자친구입니다. 했지. 그때 그것도 너무 유치하다. 아니 한 300통 한번 갖고 없고 제가 남자친구입니다. 아, 이것도 너무 싫다. 아, 너무 그래, 싫다 진짜. 그래서 여자친구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는. 그래서 내가 30초 줄 테니까 여기 있든 나오든 해. 근데 한 27초 있으니까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회사는 그만두고? 아니, 거래처 계약이 끝난 거지. 다행히 나도 그 회사 사장님이면 안 그랬지. 내 거래처라니까. 그럼 나왔어? 나와서 뭐라 그래? 나와가지고 차에 타 있고 좀 난 여기 다 차 타더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에 데려다 줬지. 멋있게. 멋있었대. 멋있었대. 너무 무서워. 난 아들이 중간에서 행동이 약간 많은 오해를 사게끔 하네. 아들이 잘해야 되거든. 나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잖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놀러를 오거나 뭐 여자친구 집에 예전에 뭐 놀러를 가거나 이럴 때 있잖아. 나는 이제 짰어. 내가 너네 집 갔을 때는 내가 진짜 노예처럼 다 할게. 대신 너도 우리 집에 왔을 때 네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 집안 식구들도 너를 아들을 잘 챙겨주니까 이뻐하고 그렇지, 또 그렇지, 좋아하지 그렇지. 않겠냐.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 됐어. 내가 여자친구 집에 와서 노예처럼 했어. 근데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 나 못하겠어. 나는 여자친구 집 가면 노예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봤더니 저기 아버님도 동민아 물 좀 이러더라고. 이거 어째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어렸을 때 사귄 그 여자친구가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지. 신혼여행 갔다 오기 전에 집 좀 청소 좀 해주제. 그 집은 한 번도 안 쓴 집이지. 이건 다 해놓고 여자친구가 그렇다니까 그래? 가서 해주자 해가지고 거기 갔어. 가는데 저기 청소 잘 해줬지. 차마 침대에는 그럼 양심 있지. 양심 있지. 어? 아 근데 이게 나도 여자친구 만나잖아? 그러면은 여자친구 또 600명 있었냐? 600명? 아니 600명 있어 600명 흔히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그치. 사람들이 있어. 맞아. 근데 이게 원할 때 있어. 왜 오빠는 안 웃겨? TV에서는 웃긴데 왜 나랑 있으면 재미없어? 막 이러고 그럼 나는 이제 아니 뭘 어떻게 하냐 그럼 나 돈 주어 웃겨줄게 난 돈 받으니까 웃기지.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는 원치 않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이래 막 나 똥똥똥 그러면 오빠 제발 그만 좀 해. 나 이런 적이 있어.
5살, 6살 이 정도 차이 나는 여자를 한 그 만난 적이 있는데 친구들을 갑자기 보자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만났는데 애기들이잖아. 그렇지. 애기들인데 뭘 해도 대화 내용도 내가 못 끼는 거야. 충격받는 게 이거지. 내 여자친구가 나와 대화했던 거 스타일이 아니고 이들의 스타일대로 얘기하는 거야. 헐, 헐, 대박 이러고 하고. 나만 학부모 참관 수업 마냥. 내가 그때 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아 견디기가 힘들. 혹시 그 만나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거짓말 같은 거 혹시 한 적 있어? 어느 날 여자친구랑 나이 속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농담 뭐 이렇게 하다가 결혼했었던 거 아니야? 했는데 그때는 괜찮았어. 몇 달 있다가 뭐가 좀 계속 이상해. 봤더니 결혼했었던 적이 있는 거야? 결혼했는데 이혼을 한 거지. 그렇지 그런 경우 많지.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렇지. 나 이랬어 그러면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 계속 농담을 했어 서로. 아니 동갑인데 속인 적은 있어. 나도 나보다 4살 어리다라고 해가지고 내 친구가 되게 집요한 사람이 있어. 같이 만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나한테 오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있지 그 싸이월드 찾아냈어. 봤더니 나랑 동갑인 거야. 동갑인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내가 근데 누구야 내가 오빠 맞아? 라고 하니까 정적으로 한 1분 정도 있은 다음에 너무 오빠가 좋아서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착하다. 나는 그 임자 있는 사람한테 껄떡대는 그 마인드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비하할 것까지는 없고. 왜? 네가 그런 적이 있었나 보지? 설마 또 사연이 여기서 나온 있어? 그거는 사람도 아니지. 뭔데? 장현사 또 무슨 뭐야?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에 말이야.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고백을 했는데 미안한데 나는 너처럼 어린 남자가 싫어 이러는 거야. 동갑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100일만 기다려줘라. 100일 동안 어른 돼서 오게? 나 혼자 어른 되려면 어떻게 될까 막 연구하고 막 있어. 근데 다른 친구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걔 남자친구 생겼어 이러는 거야. 몇 살 어른인데 동갑이래. 그래서 나는 옳구나 싶었던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잖아. 근데 내가 계속 대시를 했어.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먼저 예약 걸어놨는데. 아니 무슨 언제 예약을 걸어놨어? 100일 동안 내가 예약 걸어놨단 말이야. 그럼 성금 줬어 안 줬어? 아니죠. 그렇게 해봐야 안 되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6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대시해서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를 만나자 아니, 공을 들였지. 근데 그 장현사는 어디서 이렇게 여자를 어플에서 만나는 거야?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런 어플 모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착하거나 난폭한 연예인 만나본 적이 있어요? 좀 살면서 여자한테 맞아본 적 있어? 차교사는 많이 맞아봤을 것 같아. 여자한테 난 맞을 짓을 안 하지. 나 지금 이거를 저기 이건 안 돼요. 이 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뭐 계속 나와. 너 빠른 29년생이지. 이 정도면 70 아니야 나이? 옛날에 친한 동생이 내 동생이 친구 여자 친구 만나는 나는 그래서 그런 적 있어. 아니. 이 정도면은 조상님 아니야? 나 이거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잘해주고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그거를 보고 내 친구들이 야 이거 완전 장동민 저승사자 만났네 저승사자 만났어 이렇게 된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그거를 듣게 된 거야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저승사자야? 내가 저승사자냐고 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내가 너한테 충실하고 다 잡혀 살고 너한테 다 맞춰준다라는 의미야.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풀릴 줄 알았어. 말이 안 통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저승사자냐고 이거 산 거야.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러이런 거라니까 해도 내가 화가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지 화가 풀릴 건데. 그럼 내가 그렇게 다 해줄게. 그럼 한 대 맞아. 된 거야. 나도 이제 짜증 나가지고 나 맞으면은 진짜 풀어줄 거야? 오해 안 할 거야? 했더니 그럼 내가 풀어줄게. 결국 손을 쓰고 싶었던 거. 나는 이제 내 시뮬레이션 생각으로는 착 맞고 됐지? 뭐 이러라 그랬는데 풀스윙으로 날렸어. 싹 맞자마자 이렇게 쓰러졌어. 여자친구가 이 앞에 서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맞으면 나 미치겠다. 와 이게 안 돌아오는 거야 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말이 아직 안 풀렸어. 한 대 더 맞아. 이 말이 처음 들린 거야.
지금 뭐 이 친구처럼 그래 네가 진짜 때리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때려 네 기분이 풀린다면은 뭐 그래 상관없어 이래야 되는데 죽었다 깨서 두 대는 못 막겠는 거야 내 신체 일부를 잃을 수는 없잖아 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됐어! 하고 갔어 그냥 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술 취해서 그런 거잖아 술 취해서 주사 부린 거잖아 꽂혀서 그랬다고 술 취했을 때 한번 얘기해 줄까? 또 있어? 술 취했을 때? 사연 계속 있어 이건 진짜 내가 그 여자친구랑 내가 아는 형 부부를 만났어 술을 먹다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뻗었어 나랑 친한 형도 뻗었어 그래서 테이블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랑 형수님만 살아남았어 한 시간 정도 되니까 형도 이제 스물스물 일어나고 뭐 여자친구도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 라고 해가지고 대리기사님 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 이렇게 취했던 사람이 너 왜 다른 여자랑 술 마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 농담하는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둘이 마셨어 그랬더니 인정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자고 있었으니까 내가 형님이랑 그냥 마셨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랬더니 이게 내가 이상한 소리야? 또 이제 올라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봐 때리려고 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근데 또 이 손으로 야이씨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앞에 대리기사님도 계신데 어. 대리기사는 다 보고 계시지 그렇지. 내가 이걸 잡고 제발 좀 하지 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했어?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손을 다 잡으니까 박지를 진짜? 어떻게 뭐 이거 맞았어? 이거 됐어? 그래서 오빠 코에서 원래는 여기서는 이건데 이렇게 딱 잡으면 그 중국 영화처럼 휘짝 대리기사가 아 진짜 그 에이 설마 설마 그런 적 있어 뭐? 또 있어? 여자친구가 도대체 몇 명이요? 계속 나와 여자친구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갔는데 여자친구 만나잖아 그 여자친구 집에 있는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내 여자친구가 뻗었어 호감만장했다 이거지 이거는 아 이 진짜 또 있으면 진짜 인간도 아니여 아 이게 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 여자는 아 다른 여자 아까 그 삐소리야 아니 난 다 헷갈려 나는 새로운 여자 이야기만 해요 돌려막기 안 합니다 아 이거 돌려 네. 아 미치겠다 진짜 운전기사 일을 할 텐데 며칠 안 됐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느낌을 알잖아 집착이 너무 강하구나 아 있지 나는 거가 딱 느껴지는 거야 뭐냐면은 이제 내 학원 버스 운전기사를 했는데 누구야 나와라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얘 여기 도착했는데 누구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면은 전화하고 이래야 되잖아 내가 하루 한 8시간 정도 운전하거든? 전화를 안 끊어 전화를 못 끊게 이래야 되는데 일도 못 하게 나 잠깐만 여기 저희 애기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야 되거든? 안 돼 안 돼 뭐 이거 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한데 그만 만나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일을 못 하겠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오빠 이거 전화로 이렇게 이별 통보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얘기해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야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럼 내가 그 가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일 끝나고 갔어 갔는데 오빠 오빠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뭐가 툭 떨어졌는데 신발이야 위에를 봤더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난간에 아 실화? 실화로 신발이 툭 떨어졌는데 아! 진짜 오빠 오빠 얼굴 봤으니까 됐어 진짜 다이아드지 그냥 다이아드 브루스 윌리스처럼 난간에 앉아있잖아 뛰어가고 점프를 해가지고 밀었어. 머리를 잡아서 내가 진짜 점프해가지고 머리랑 옷을 잡고 안쪽으로 떨어졌어 근데 걔는 왜 그래? 오빠 없으면 나는 사는 가치가 없단 말이야 막 하는 거야 일주일 만났는데? 일주일 만났는데 어쩔 수 없이 알았어가 되더라고 알았어 제발 헤어질래도 못해 달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을 몇 번을 하면서 한번 딱 끊었더니 절대 안 그러더라고 맞아 이게 끊는 게 중요해 우리 프로에는 사연을 안 받아도 장동민 사연만이라도 충분할 것 같아 그냥 앞에 장동민의 어머어머 즐겨봐 이 채널